매일 아침 이제 잡곡밥을 짓고요. 청국장 같은 찌개를 끓여서 서정 음식으로 먹습니다. 채식 요리 하면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채식 요리는 사실 엄청나게 다양하고 색깔도 아름답고 풍성하답니다.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몸에도 좋고 전혀 몸에 해로운 게 없으니까요. 자극적인 음식들은 가라. 건강한 사람들의 더 건강한 밥상 레시피. 삼시세끼 건강 밥상. 든든한 첫 끼, 잡곡밥으로 하루를 든든하게. 출근 등교 준비로 분주한 이른 아침,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자연인 분위기를 뿜뿜 풍기며 고추를 따는 한 사람. 매일 아침 이렇게 고추와 상추를 딴다는데 그의 정체는? 일일 일 잡곡밥을 필수로 먹는 건강 밥상인. 건강하셨게 해서 왔는데. 네. 그럼 뭐 고추만 따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이제 밥을 짓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네, 건강한 밥상을 차릴 때 일단 이제 어떤 밥을 짓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마다 잡곡밥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데요. 이 잡곡밥에는 이상범 씨만의 특별한 건강 레시피가 있습니다. 바로 쌀, 잡곡, 콩을 1:1:1 비율로 먹는 것. 쌀은 절반 이하가 되고요. 그러니까 쌀하고 섞은 잡곡하고 그다음에 콩 종류하고 이게 이제 3분의 1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잡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먹던 시골에서 자랄 때 먹었던 잡곡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콩 종류만 하더라도 이제 뭐 완두콩부터 강남콩 그리고 이제 서리태콩이나 팥. 그래서 이제 그 전부 다 제가 직접 재배한 건데 이 콩 종류도 최소 한 5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물에 넣으면 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특성을 지닌 잡곡. 체에 걸러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40분 동안 밥솥에 뜸을 들여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는 이 아로니아라는 거는 열매인데 밥에 넣으면은 이 떫은 맛이 좀 가셔져요. 그리고 단맛만 남고 그리고 이게 수분을 많이 그 함유하고 있어서 밥을 지었을 때 일반적으로 잡곡밥을 지으면은 밥이 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이런 성질이 있고 이 맛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콩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꾸준히 밥을 지을 때 섞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잡곡밥 하면 구수한 청국장 찌개도 빠질 수 없겠죠? 출근 준비로 바쁜 만큼 찌개는 신속하게 뚝딱! 미리 준비된 재료로 착착 만들어줍니다. 어우, 맛있겠어요. 됐어요. 어떠세요? 아, 간이 딱 맞아요. 아,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완성된 이상범 건강 밥상인의 잡곡밥 정식. 무랑무랑 나는 김 속에 군침을 돌게 하는 잡곡밥. 그리고 숙련된 솜씨로 뚝딱 만든 구수한 청국장 찌개까지 직접 담근 장아찌까지 곁들인 든든한 첫끼 완성. 거의 풀로만 채워져 있는데 육류는 여기 멸치 들어가 멸치가루 들어가 이거 보이지 않아요? 식사하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잡곡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없다는데요. 얼마 동안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5년 됐어요. 5년이요? 네. 저는 뭐 몸이 아파서 그 어떤 경고를 받고 식이요법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어릴 때부터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채식 위주, 잡곡밥 위주 하는 것들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예방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끼니는 채소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밥상. 잡곡밥으로 든든하게 첫 끼를 해결한 다음 두 번째 끼니는 좀 더 가볍고 싱그럽게 맛볼 수 있는 밥상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오늘 두 번째 건강 밥상인들입니다. 한창 채소 손질에 집중하고 있는 주인공들. 이분들은 채식이 좋아 2년 넘게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라는데요. 어떤 밥상을 보여줄지 기대되죠?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철 채소를 사용할 거고요. 동물성 식품인 동물성 재료가 전혀 안 들어가고 식물성 재료로 다 사용할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채소로만 요리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재료들, 집에 있는 다른 채소들 다 괜찮아요. 라따뚜이라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전통 요리인데요. 그 야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프랑스 요리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그 지방에 나는 채소랑 우리나라에 나는 채소랑 그 제철에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채식 요리의 레시피는 다른 요리와는 달리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볍고 알차게 즐길 수 있죠. 갖가지 채소를 볶고 또 볶아 간을 해준 다음 천국의 과일이죠. 토마토를 특히 더 많이 넣어주고 보글보글 끓입니다. 바게트 빵과도 환상궁합인 제철 채소로 만든 라따또이 맛있겠죠? 채식 음식은 사람들이 맛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좀 색깔을 예쁘게 내서 사람들이 좀 아, 채소에 접근하기 쉽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극적인 양념을 버무린 비빔국수가 아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비빔국수를 만들어 볼까요? 40분 동안 푹 고아낸 토마토 소스를 부어주면 맛있는 토마토 비빔국수 완성! 보기만 해도 싱그럽죠? 채식에 푹 빠진 두 사람의 건강 밥상. 실제로 채식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건강 때문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다리 통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었는데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나 주사를 통해가지고 통증은 잠시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채식을 하게 되면서 저기 식물성 간헐제 억세 있는 좀 있잖아요. 그거 거기까지 저 혼자 스스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 밥상인들 잘 보고 한수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 생생함이 가득한 건강 밥상. 이전엔 일반적인 밥상을 봤다면 이번엔 아주 건강하고 맛도 좋은 디저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주부들에게 인기 폭발. 이렇게 아이와 함께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러도 많이 오신다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만나볼까요? 어떤 음식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로푸드 간식 디저트를 만들 건데요. 46도 이하의 온도로 열을 가하지 않고 이제 푸드 프로세서로 이용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들 건데요. 오늘 한번 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놀라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로푸드란 날것, 생것을 의미하는 로우와 음식을 뜻하는 푸드가 합쳐진 말로 한마디로 생채식으로 이루어진 요리죠. 이제 로푸드 케이크, 이제 로푸드 마카롱, 그다음에 로푸드 주스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로푸드는 최소한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게 특징. 만약 푸드 프로세서가 없다면 믹서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각종 재료들을 잘 갈아 볼까요? 조리 시간은 요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한 30분 이내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제철과의 무화과로 만든 로푸드 케이크.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마카롱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요. 또 시금치로 착즙 주스도 만들어봅니다. 아이한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짜잔! 너무 맛있네. 정말 맛있다.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있어서 아이들도 같이 먹고 저희도 같이 먹기 참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몸에도 좋고 전혀 몸에 해로운 게 없으니까요. 따뜻한 밥, 건강한 찬. 오늘 하루 건강한 밥상인들이 보여준 건강한 삼시세끼. 영상 속 알찬 레시피로 자극적인 음식에서 벗어나 내 몸도 건강 밥상으로 튼튼하게 지킵시다.